네, 안녕하세요. 빨간축구입니다. 네, 국민은행에서도 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한다고 구독자분이 알려주셔가지고, 네. 타사보다는 조금, 네, 경품이 조금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요. 참고로 마이데이터는, 네, 금융정보를 모아다가, 네, 맞춤 서비스를 해주는 뭐 그런 거라 그러는데, 은행, 카드사, 증권사에서 지금 서비스가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개시가 됐고요. 사업자로. 추후에 무슨, 네, SK통신이나, 이동통신 등에서도 네 한다고 알려졌는데 아직은 네 허가가 안난것 같고요. 국민카드와 네 국민은행에 사업하고 있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최초 가입한 19세 이상 고객 네뭐 최초 가입 응모 필수 한개 기간 이상 전선 동호 요구 동의하면 되니까 네 너무 많이 하는 거고 난한개 많대. 상품 서비스 안내 수단에는 뭐 전체에 동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메일과 문자 정도만 문자와 이메일 정도만 네 하면 될것 같고요. 문자 수신 동의는 필수니까 문자는 꼭 하셔야 되고요. 뭐 자산 선택 하는 방법은 타사 자산을 연결하면 되는데 뭐 하나 정도만 하면 되겠죠. 네. 어플과 홈페이지에서 다 가능한 것 같고요. 네. 이벤트 경품은 아메리카노 4,100원이죠. 네. CU 3,000원. 네. 3,000포인트리. 이게 제일 낫죠. 이거 포인트를 네, 출금도 가능하고 이체도 가능하더라. 돈으로 완전 뭐쓸수 있는 그런 거래가지고 네. 저라면은 이걸로 할것 같고요. 참고로 12월 2일부터 11월 12월까지 발표일은 12월 17일이고요. 지급일은 1월 14일. 네. 이벤트 당첨 기간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은 발표일이 1월 5일이고, 지급일은 2월 11일.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네. 그냥 바로 주지인데. 참고로 국민은행과 KB 국민카드 마이데이터 최초 가입시하면은 둘다 하면은 추가 2,000포인트를 주고요. 관련 내용은 이벤트 내역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것 같고요. 12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고, 네, 서비스 가입은 11월 1일부터, 네, 뭐 이런 내용들. 이거는 1월 14일 날 당첨자 발표를 하고, 1월 20일 날, 네, 준다고 합니다. KB 스타뱅킹, 절체면요, 생활 혜택, 이벤트 응모 당첨 확인해서 확인을 할수 있고요. 과도한, 네, 금융 정보를 모아서 서비스 하다 보니까, 네, 보안이나 이런 부분을, 네, 신경 쓴다고 하는데, 네, 믿을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네. 네, 조금은, 네, 걱정이 되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